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훔쳐 달아났던 20대가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반쯤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문구용 가위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3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4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의 CCTV 추적을 통해 12시간 만에 붙잡힌 정 씨는 생활비가 떨어져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